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도 그 고향 친구 찾으려 유튜브 출연 유튜브에 나온 정학령 씨 91년생이고 온성군 풍인 이민학교 풍인 여중을 다니다가 이게 2002년도 이민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201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온성군 좀 연락 주시면 예, 좋겠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두만강에서 기절했던 얘기 항상 많이 들었어요. 보이부 네.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2007년도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 2019년에 왔죠? 네. 12년 동안 그러면 중국에서 학교, 고등학교 중퇴라고 했죠? 네. 그러면 보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중퇴. 2012년쯤에 학교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국에서 고아원에서도 살아보고 그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면 그 사실 중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예. 말도 완전 유창하게 예. 중국말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중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예. 살게 됐죠. 2012년쯤에 졸업해서 그러면 2019년까지 한 7년 동안 뭐 했어요? 7년 동안 뭐 사회생활을 하겠죠. 호구도 다 있고 그렇죠. 예. 그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사업도 좀 챙겨보고 조그만한 장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뭐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무슨 사업했어요, 중국에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예 금융 그런 사업을 했죠. 회사도 챙기고 금융 사업이라는 게 그 전만 해도 P2P라는 예 중국은 P2P 유행에 따라 있거든요. 뭐 그때는 P2P 지금은 뭐 P2P이라든지 아무튼 금융 같은 사업도 하고 뭐 성형외과의 코치도 하고 뭐 자그마한 슈퍼도 챙기고 뭐 밥집도 챙기고 많이 했습니다. 예. 돈 좀 벌었어요? 예, 벌었습니다. 한 마이너스 뭐 한 5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로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성공 못했네. 예, 예. 어. 예, 그래.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니죠. 우리처럼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뭘 성공하는데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하려고 하면 이 정부에서 뭐 예, 지시가 떨어지고 뭐 소방검사가 오고 위생검사가 오고 아무튼 뭐 좀 하려고 하면 뭐 돈을 써야 예, 똑바로 해지고 예, 그런 사회니까 우리처럼 혼자서 이런 뭐 솔직히 개지랄입니다. 혼자서 하면 여기저기 막 뛰어가서 예, 아첨 부리고 돈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 타양에서 온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 뭐 혈연도 없고 그렇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가족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근데 한국에 올 생각은 안 했어요? 졸업하고 남 탈북자들이 한국 온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뭐 그런 데 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저 공화국 반공화국적인 그런 사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도 한국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뭐 드라마나 뭐 보고 예 뭐 저 솔직히 저 고향에서는 보지 말라는데도 뭐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에 와서도 자유를 그런데도 봤어도 아예 보지도 않고 예, 유일하게 딱 하나뿐 게 상도인지 뭐인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완전히 중국 사회에 네, 그냥 녹아들어 살았구나. 그렇죠. 그 살면서도 조선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일단은 뭐 중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뭐 그런 스토리이니까 제가 그 누구한테 뭐 조선말 하고 다니고 그럴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쭉 살다가 보니까 진짜 나도 결혼할 나이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예 그런 욕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 막 지금 사업이라는 게 막 두세 개씩 챙겨서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지만 망할 때도 같이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회사 돈을 여기와 메꿔야 되고 막 이렇게 예, 채무가 막 뒤범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어느 순간 더 이상 엄두가 예, 날 정도로 무너지는 부채가 하고 그래 원래는 계산이 저 그때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하고 우리 이렇게 이
부채를 막 위해서 몇 년 동안 저 공장이나 저런 데 가서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지금 이 지경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딱 하나밖에 없다. 예, 저는 이거 보고 제3차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한국에 한번 가보거나 뭐 한국에 뭐 눕고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우리 중국도 뭐 중국 사람도 뭐 한국에 돈벌이 오고 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내가 뭐 공장 다녀서 뭐 막 노동하든 하든 저 한국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하고 그냥 뭐 한국 온 것도 그냥 조선족 마인드로 왔네 그냥. 네, 네. 탈북자들 받아주고 이런 건 알았어요? 모르죠. 아예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왔어? 네. 부산에 회사 챙길 때 그 아는 친구분이 저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그 서탑이라고 신양의 서탑이라고 그 조선족 한국인 조선 식당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조그만한 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당 하는데 갑자기 복무원이 하나 왔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고 뭐 북한에서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도 모르죠 내가 어디 사람인지. 그래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 복무원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가만히 물어봤지. 가만히 물어보면서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눈치를 채고 네 소모티판 라이드만 눈치를 채고 량강도 해산해서 왔습니다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는 좀 이야기 꺼내기 좀 불편하니까 회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이렇게 배달로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나도 왔다. 깜짝 놀랐겠네. 거의 뭐 한족인가 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그 여자분이 처녀예요. 처녀가 누군가가 나를 미국에 보내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게 이미 중국 사람이고 사회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니까 중국 사람도 지금 재산이 없고 그런 거 하면 그 비자가 통과 안 돼가지고 막 몇십만 원씩 쓰고 저 미국에 가야 되는데 네가 뭐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가니? 그 사기다. 근데 처녀 네 몸 때문난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 그런 게 있다 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 믿어지지 않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그러다 싶어 한데 또 몇 달 있다가 저한테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빠 나 지금 한국이다. 뭐 한국 간다고 미국 간다고 뻥친 거예요. 아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국 가면 미국 가. 미국도 보낸다. 미국은 뭐 2년 만에 가고 뭐 한국은 몇 달 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니까. 그 어떻게 갔네 하고 막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또 뭐 국정원에 대해서 뭐 비밀상 뭐 아무것도 말 못한다 하고 그렇게 아무튼 예 그래 나는 또 그걸 뭐 막 파묻고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알았다 뭐 일단 거기서 잘 지내라 하고 뭐 그래 그랬죠. 그는 그 찰나에 제가 이렇게 위기가 닥쳐와가지고 좀 그런 걸 알아챘어요. 우리 탈북민이 한국 가면 좀 어떻게 받아주는구나. 예예 그런 걸 그 아가씨를 만나 처음 알았네. 예. 아 구선이만 해도 뭐 한국 뭐이 네 여기서도 잘못 네. 여기서 사업하는데 뭐 굳이 그런 타양으로 또 가네 한번. 예. 근데 그렇게 갔죠. 그렇게 결심하고 저 중국어가 그때만 해도 저 제주도는 무비자로 하니까. 또 비자 나면 또 기다리고 뭐 해야 되니까 솔직히 한족이니까 또 비자가 안 나와요. 예, 신분상으로 한족이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무비자로 저 제주도까지 갔죠.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갔죠.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그게 2019년 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통과할 때 뭐라고 좀 말해야 되겠는데 뭘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만 해도 뭐 탈북민, 뭐 이탈주민, 뭐 그런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뭘 말해야 되니 나중에 난민 신청하겠습니다. 가서 하니까 날 찬성해봐도 막 어디서 왔습니까 하더라고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예, 하니까
에이 그러면 그건 난민 신청이 아니고 뭐 탈북민 뭐 법 뭐 그런 거 뭐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탈주민법 뭐 그런 게 얘기해가지고 예 여기를 조금만 오십시오 하고 갔죠. 가서 그 거기는 뭐 조그만 방이 있다 아닙니까? 조사하는 그런 방. 가서 먼저 내 인적을 1차 조사하고 왔는지 맞느냐 하고 그럼 바로 비행기 타고 서울 들어오고 아니요 바로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 1차 조사가 끝나니까 그 사람이 공항에서 뭐 도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온 게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이라고 봐요? 예. 2019년에 들어온 사람 없었으니까 예. 그렇구나. 그럼 한 20명 돼요. 왜냐하면 내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니까 20명 와서 내가 여기다 앉혀놓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727이 무슨 날입니까? 아, 서울 데려갈 놈인지 아닌지를 네, 검토를 하는구나. 727이 네. 뭐 태양절에는 뭐합니까? 태양절에 나이마다 차별이 다릅니다. 예, 저 소학교 다니는 애들은 네, 선물이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행사 참가해서 뭐 일병식 같은 그게 그런 데 참가해야 되고 그리고 태양절에는 네, 저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먼저 소년단에 입단할 자격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태양절 솔직히 조선족들이 공부만 조금 하면 4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안다 아닙니까? 근데 나는 찐이니까 이런 걸 좀 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727이 무슨 날입니까? 전승절에서 727 우리의 727 노래들 부르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걸 막 보여주고 나니까 마지막에 뭐 그 사람들이 뭐 회의 같은 게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단해서 국정원이 저를 데리고 서울까지 가더라고요. 아, 북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해서 데려왔구나. 예. 거기서도 참 웃기는 게 비행기를 지금 내리자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저마다 먼저 내리라 하는데 승차원이 뒤로 가십시오. 이분이 먼저 내립니다. 딱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으로 딱 내리니까 앞에 저 그 다리가 있고 저 앞에 정원에서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우리 탈북민들이 흔히 그 예, 처음 보는 경악하는 그 인천대교는 못 봤습니다. 아직도. 예. 그래 정원에 갔는데 난 생각도 못했는데 가자마자 간첩치거든.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고 남자가 신분이 있다는 걸 그리 귀한 줄 전 몰랐습니다. 아 중국 호적이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아 그래 이게 그 여권 갖고 왔으니까 그 조사를 예. 또 나이도 뭐 청년이고 좀 생긴 것도 뭐 그리 막 노동하고다가 온 놈도 아니고 예 해가지고 저를 조사하는 사람이 좀 잘생기고 키도 큰데 가짜 여권도 아니고 진짜 여권 예, 갖고 왔으니까 예. 뭐 자칭 특공대 출신이라고 자칭하더라고 조사관이 그래 말해라 하는데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는 종이 같은 걸 이만큼 주고 북한에 있던 평생 이야기를 다 쓰라는데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나도 100페이지 썼는데 이야 아무것도 안 줘. 그래 국정원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은 조사 끝나고 아래층으로 막 내려갈 때 나만 안 내려갈 때 막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아신다 아닙니까? 내가 뭐 어떻게 다시 중국이나 북쪽으로 북송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막 마음으로 하던 끝에 내 좀 머리를 좀 다듬고 침착하자 하고 해서 내 입으로 다른 그런 설득으로 예, 뭐 솔직히 다 진실이죠. 진실을 이렇게 제 마음을 담아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간첩 혐의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예. 근데 왜 김해를 갔어요? 보통 자원에 갔어요? 아니면 뽑기 못해서 간 거예요? 솔직히 저 아까 앞전에도 뭐 국은지, 국주한지,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서울에는 있기 싫어요. 왜냐면 그 전쟁에 그 대한 예, 공포가 있어서 공포가 저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 제일 후방으로 간다는 김해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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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리가 그나마 좀 좋은데 일단 낙동강
아니 김해가 낙동강 남쪽이더라고. 예예. 낙동강은 많은 있는데. 그 북한군이 낙동강 못 넘어왔으니까 낙동강 안쪽이. 예. 원래는 뭐 양산 이런 데도 양산이 신도시니까 그런 데도 좀 했는데 뭐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 김해를 선택했죠. 솔직히 우리 동기들은 서울에 남겠다고 막 치고 빡고 막 싸움질을 하고 서로 화비를 보면서라도 서울에 남겠다는 그 도중에 저 혼자 저 김해 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중국에 좀 오래도 살다 보니까 도심이 너무 싫어요. 특히 차 타고 나가고 하면 아 막 진짜 한숨이 그건 아닙니다. 진짜. 뭐 심양 또 교통체증 장난 아니지. 거기서 시달렸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김해는 어때요? 와보니까 한국이 어때요? 그래서 느낌이 좋아요? 김해는 제가 사는 곳은 그나마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약간 섞인 데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아담하고 특히 저처럼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막 막히지가 않으니까 막 달리기도 좋고 사는 데도 지장 없고 그리고 저는 일단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 직업 그런 선택을 미리 했거든요. 그냥 뭐 내가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사업도 하고 중국말도 알고 하니까 뭐 무역이나 사무실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장이다. 공장? 예. 왜냐하면 내가 막 솔직히 사업에도 그걸 예? 내가 재수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먹고 살려고 예. 했던 거니까 내 재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공장으로 저 김해는 공단이 엄청 많거든요. 아, 예. 그래 지금 공장 다녀요? 예. 어떤 일이에요? 공장에서? 지금 저 레이저 플라즈마 그런 데서 지금 플라즈마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중국에 있던 여자친구는 데리러 왔어요? 네. 그 뭐 지금은 와이프가 됐고 아. 예, 좀 있으면 아들도 한 살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뭐 문제가 많겠죠. 어쨌든 와이프 한족이에요? 한족이죠. 아. 네, 학교 소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그것도 뭐 어릴 때부터 막 서로 이렇게, 우지하면서 예, 예. 우지는 아니라 뭐 집에서 막 반대해도 사귀고. 그래서 아니, 사람이 예. 남자가 책임져야지. 잘했어요. 예. 예. 중국에 외로울 때 날 또 보듬어줬던 예. 아무것도 없는 탈북자 신부. 여자친구는 사귈 때 북한에서 온 건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그래. 또 사귀어줬는데 뭐 결혼해야지. 뭐. 제가 다른 행동은 몰래. 뭐 탈북해도 몰래, 중국에서 북한 갈도 몰래 갔지만 이번 혁명은 저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 마누라의 허락을 받고 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유튜브 나온 건 제 4차 혁명 아니에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막 친구들이 막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제가 막상 애를 낳고 보니까 옆에 뭐 엄마라든지 있으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막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저는 여기 가족 이름 하나도 없고 친척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마누라 혼자서 애 키우고 막 나도 뭐 직장 갔다 오고 애 보고 하니까 옆에 이거 누구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 부모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 강 건너편에 제주도에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중국에서 결혼해서 한족 여자에서 예. 자식 두세 명 키우며 살고 있어요. 예. 그 친구 은덕이야, 은덕. 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샛별 예. 은덕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 뭐 시간도 이제 다 되고 하니까 이제 정학령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나중에 그 내가 그 온성 풍인에서 왔다 그러면. 그 댓글이라든지 거기 달아주시고 또 제 이름을 구글에 쳐보면 이메일 주소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정학령 씨가 고향에서 함께 자랐던 어렸을 때 함께 보냈던 친구들 만나길 바라고 또 만나봐야 별 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통하는 사람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굳이 탈북민사에 보니까 고향이라서 엮이는 게 아니고 네. 결국 북에서 왔다. 그거면 마음이 통하면 서로 엮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벗들을 이제 온지 이제 얼마 4년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사귀어서 한국 생활 잘 이어가고 네. 여기 뭐 삶의 목표 있습니까? 목표는 제가 김해를 선택한 이유도 그냥 아삭하면 시골에서 뭐 전원주택 하나 뭐 잘 지어놓고 전원주택 예, 예. 뭐 김해는 그렇게 안 비싸니까 예. 몇 년 일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몇 년까지 안 됩니다. 아, 그래. 예, 한국사회 아신다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몇 년 가지고는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편 예, 다 아실 겁니다. 김해 시민으로서 예. 아무튼 성실하게 예. 잘 살길 바라고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